그 우준순 글마가 꽃바구니 출신이야. 와, 우준순 아까 내가 말한 그 컨텐츠 나왔어. 무슨 컨텐츠? 음악 비즈 탐구 은비탐. 혹시 은비탐 80화에 오빠 초대해. 아니 오히려 좋아. 거절할게 미리. 그래. 그래서 어. 말도 안 했잖아. 나는 음악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오빠 나 그거 솔직히 오빠가 그럴 때 좀 나왔다. 아 그래? 함부로 좀 그런 게 있어. 글쎄. 글쎄 이제야. 나도 처음에는 방송을 시작할 때 내 방송, 내가 노래하는 거를 60명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였어. 60명만. 그러면 정말 내가 인터넷 등지에서 노래하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줬던 게 50명이었어. 게임톡이라는 음성 커뮤니티가 있었어. 약간 질러팀. 토크온 같은 거야. 풀방이 50명이었어. 그 풀방을 채우고 최초로 그 노래 콘서트식으로 했던 게 나야. 근데 그때 비타도 있었고, 진짜 그때 뭐 릴렉스도 있었고 수많은 BJ들이 있었어. 오, 렉스 내 친구. 근데 그들과 나는 적이었어. 왜? 너무 발언이 미움받을 발언만 하고 살았어. 남을 존중하지 않았어. 오빠가? 내가 짱이다라는 마인드로 은근히 약간 스니키스를 많이 했어. 스니키스. 그래갖고 약간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치켜세우는데 많이 열중해서 그렇게 살았었어 원래.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고 다 싫어했어 그 당시 나랑 그 노래하던 그런 아마추어들은. 근데 나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런 까면서 오빠가 약간 사람들이 재밌어하니까 희열을 느꼈어 아니면은 뭔가 까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래야 될 수 있고. 그럼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나 치켜세우려고 남 깐 거지. 좀 약간 마음이 못된 새끼였어 오빠가? 그치 그 사람들 입장에선 진짜 나쁜 새끼였지. 그러니까 오빠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는지 아니면 존나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그니까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살았어. 내 잘난만을 살았어. 아 찐으로 그냥 그렇게 느낀 거야? 겸손이 없었지. 지금 겸손 생겼지? 지금도 지금 엄청 겸손하지. 남을 존중할 줄 알지 이제는. 아니 느낌이 뭐냐면 솔직히 오빠 내가 청라 오고 약간 전후로만 봐서도 오빠가 약간 조금 뭔가 덜 차갑게 느껴지는 거 있어. 아 그래? 근데 가끔씩 약간 보면은 아 이 모든 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건가? 그게 뭔 개소리야? 다 모든 게 연기고 다 약간 짜여진 건가? 아 아니야 지금처럼 진정성 있을 때가 없어. 난 주영이가 음방의 어메로서 어메이시래요? 알았어요? 채통을 좀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좋아요. 내가 채통을 어떻게 못 지켰어 오빠? 오빠 미안해 저기 띵동 한 마리 오빠 더 아까워. 띵동 저기야 저거 내가 띵동 저기까지 가야 돼. 아까 저 이모님이 없어. 저기라고 했더니. 아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 가족. 소주 맥주 마시고. 아 이게 다 퇴근하셔서 그런가? 그냥 가지고 와. 가지고 오고. 어디서? 가지고 와. 아 혹시나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 에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이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지. 일단 카메라에 다 찍혀있는데. 띵동 했으니까 오시면 그렇게 말할게. 앞으로 이렇게 너 거기 거 화장실 너 저기 아니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냉장고에 갔다 온 거. 무례할 수도 있는 거. 아 이거 우리 이거 먹었어야 하면 되지. 대단하다. 순덕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움직이게 했어요. 대박이죠. 솔직히 저 쩔죠 여러분들. 뭐야 나 능력 있다. 뭐야 여러분들 제가 움직이게 했어요. 뭐라고? 아니 내가 오빠를 움직이게 했어. 그래. 나 좀 멋있다. 나 지금 되게 조금 길고 되게 지금 자부심 있어. 벌써 우리 한 명씩 깠니? 내가 오빠에게도 음반이 어머니인가 봐. 어맨가 봐. 아 주영이는 좀 나약해. 나도 나 나약해. 지금 띵동 했는데 나 안 오시네. 은비
냄비를 치우려면 어려워. 냄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아까부터 치우고 좀 좋구나. 치워달라고? 응. 이거 어떻게 치워? 에바야? 얘를 다 옮겨야 돼. 어, 여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에바 여러분들. 응. 이거는 치우면 안 돼. 계속 약간 뜨끈하게 뜨하고 여기 또 국물 싸! 이만세 먹는 거거든. 오빠는 음식 뭐 제일 좋아해? 나 음식? 나는 장어나. 진짜? 어, 장어, 게, 어패류. 요즘 아, 아마 간장게장 이런가? 어, 어, 그런 것도 좋아하지. 장어 저기 하남시 맛있는 데 있는데. 강화도 가면 장어 맛있는 데 많아. 강화도? 강화도는 인천이야? 야, 강화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강화도 가봤지. 아하, 이거 왜 봤는데? 영종도 가봤어. 그래. 나는 원래 잠실에 살다가 하남시에 계속 살았거든? 어. 그래서 아예 사실은 여기 이제 완전 반대로 온 거잖아. 하남이랑 인천 반대잖아. 약간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온 거여가지고. 어. 근데 와서 안 풀렸다 했잖아. 그래서 안 돌아가고 있어. 조용아. 응? 괜찮아서. 오빠 한마디만 할게. 뭐? 행복은 높게. 행복은 높게. 불행은 낮게. 불행은 낮게. 언제나 중심을 지키면서. 언제나 중심을 지키면서. 짠. 와, 족같다. 왜 지가 할 때는 진짜 와. 왜? 어, 물음표가 뭔지 알아? 오빠? 와. 따라해봐. 오빠 따라해봐.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물음표. 네가 이래서. 지구할 때 존나 막 오, 감격해가지고 막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이렇게 해놓고. 은비의 어메가 죽었다. 오빠 벌칙을 당한 거야. 방금 너의 모습이었어. 은비의 어메가 약간 나 패고 싶다 너. 짜증나. 아 진짜 은비의 한계라뇨. 이런 거 싫어. 은비의 한계라니. 은비의 한계야. 어, 오빠. 응? 오빠도 은비 한 개야. 나 은비 아니야. 아, 그럼 노래하는 코트 하지 마. 보라하는 코트. 춘동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메야 이거 해봤네. 은비야 한 개 하면 내가 은비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음어죽. 은비의 어메는 죽었다. 너무 슬픈 얘기다. 근데 진짜 웃겨. 응? 왜? 말로는. 아, 드립이 죽었다. 나는 한 번도 드립을 잘 쳐본 적이 없어. 괜찮아. 나는 약간 말 많은 걸로 승부하는 것 같아. 곤약 토크. 근데 오빠가 트리시 토크. 아, 근데 오빠가 그렇게 말하고 약간 자부심 생겼어. 트리시 토크가 뭔 줄 알아? 쓰레기. 어, 맞아.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방송을 채워가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 그렇게 느끼지. 어쩌라고. 아, 근데 나는 모리반대. 봐봐. 어쩌라고라고 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있어 가는 거잖아. 난 그걸로 약간 만족해. 그렇군요. 오빠. 어? 근데 있잖아. 내가 4개 먹을 때 오빠가 24개를 먹은 거. 아, 24개 먹었어 내가? 아니, 많이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어도 되는데. 어. 나는 우리 주영이가. 우리 주영이? 으이구. 주영이가 좀 더 내려놨으면 한다. 좀 더 내려놓고 대외적으로 여기저기 더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줘. 왠지 아니? 주영이는 타비제이 음악 컨텐츠 이런 거에 너무 참여를 안 해. 왠 줄 알아? 은비의 어머니니까. 난 그게 마음이 아팠어. 뭔 소리야? 아니야? 노래 대회 안 나간다고? 오빠 왜 나 다 지켜봐? 그게 뭔가 너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지. 왜 내가 오빠한테 말 안 했나? 뭐? 저번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나?
아니 이게 이렇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 오빠 근데 얘기해봐. 밑장한 거야? 해열제 먹어줘? 아야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모르고 시작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 뭐지? 남들한테 노래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 그게 아니라 나는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괜찮기 때문에 솔직히 7년간 버텼다고 생각해. 나 근데 그건 있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제 아예 아프리카 못 와 보니까 팟빵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거절을 하다가 첫 팟빵이 남순 가운데였어. 그러다가 그때부터 심사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약간 추루미님처럼.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 뭔가 대회를 나가기가 무섭더라고. 근데 나는 계속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잖아. 아, 내가 심사위원을 해, 해봐서 그런지 뭔가 심사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심사밖에 안 갔어. 그러니까 어떤 BJ가 음악 컨텐츠를 하던 난 다 한 번씩은 무조건 다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캠프를 지켜야 되나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도 지금 나가고 싶어. 근데 솔직히 겁나는 거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평소에 평가받는 거는 괜찮거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위치가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노래 그러니까 너가 경연 대회라든지 이런 거에 잘 안 나가는 이유가 글쎄 약간 너의 권위주의? 그치 그런 부분이 좀 겁이 난 내가 뭐 인정 안 했냐? 인정했다고 새끼야. 그래, 이게 너의 발작 버튼이야. 아 그러니까 짜증나게 왜 내가 맞다고 하면 네가 아니라고 괜히 며칠 전 같이 왔던 뚜뚜? 뚜뚜는 시조새 그래. 음악 대전에 나갔지만 나 그거 다 보고 있었어. 너 너는 거기 나가지 않았던 이유? 넌 아직 덜 내려놨다. 좀 더 내려놓고 그게 난 필요하다고 봐. 그런 나는 왜 다른 DJ들 음악 대전에 나가지 않느냐? 나 오빠한테서 나를 봤어. 나? 그러니까 물론 오빠 조용히 봐. 오빠가 지금 폼은 훨씬 높지만 우리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 우리가 비슷해? 음악 방송에 있어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까 오빠가 성장한다 뭐 음악 카테고리 안 해도 그거 손 받아봤으면 뭐하니? 약간 이런 것도 음악 카테고리를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양심에 찔려. 니네 열심히 하잖아. 노래 진심이잖아. 난 노래 진심 아니거든. 감동이다. 그래서 골목 상권 뺏고 싶지 않아. 왜? 왜 갑자기 울라 그래? 나 까불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유. 뭐냐면 약간 이거는 오빠랑 나랑 막 동등한 위치야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약간 내가 못 내려놓는 부분에 있어서 뭘 말하는지 알겠다는 거지. 미안 나 안 울어요. 아니 손동기가 해가지고 나 냄새 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칼국수 오브 콜스 네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 취향이 음이 아니라 나 그게 아니라 진짜 저 나 울 이유 없는데? 아니 그니까 이 선풍기 때문에 눈 그런 나 왜 그래? 주영아 남자 좀 만나라 진짜. 오빠가 여자 만나 그래야 너가 채워진다. 너나 나나 둘 다 저기 왜 출하냐? 둘 다 부족한 거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도 끝없이 방황하는 거고 그런 거 같아. 근데 미안 오빠 나 잘 해왔어 지금 남자 만난 거. 아 그러면은 아 계속 남자가 있었던 거야? 나는 항상 공기연애했어. 나 연기 공기연애했었나? 아 그래. 너나 잘 만나. 손해 보는 게 많겠다. 그래. 사귀는 건 나는 무조건 비밀로 하는데. 난 두 번이나 공기연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데 나는 아직도 별로 후회는 안 해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양심적이고 좋긴 하다. 나는 그냥 그렇게 해왔어. 방송적으로 감은 없어. 어 그니까 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솔직히
이런 것만 봐도 왜 감이 없는지는 알겠지만 그냥 나는 그게 너무 마음 편했어. 나는 그 당시에 너의 진짜 이상형을 듣고 싶다. 나?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담배 피고 이지라 했지만 사실적으로 나는 원래는 넌 담배를 폈다고? 아니 저거 아니 기억력 존나 안 좋네. 저번에 말했잖아. 뭐? 이상형 말하라고 해서 막 담배 피고 검정색 잘 어울리고 아이폰 쓰고 이지라 했잖아. 그래서 막 존나 뭐 애새 기념 이랬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같아. 자기 일적으로 좀 뭐 일이 잘 나가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일에 있어서 신념이 있고 그러니까 마치 여자친구 사귄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일하는 모습이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일이 기본인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나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너가 잘못돼가는 방향이 있거나 그러면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냉정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뭔가 너가 배울 점이 있고 존중해줄 수 있고 약간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오빠 나 오빠한테 뭐 잘못했어? 어? 왜 갑자기 오빠가 처음 아까 나한테 얘기해 주더니? 아 이거? 너가 안 먹길래 다 말라 삐뚤어져가길래 이거 지금 언제 준 건데? 다 아니, 먹고 천천히 하나씩 먹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가리비를 내가 준 지 얼마 됐는데 이거 아직도 안 먹고 있으니까 아깝지. 11만 원짜린데 이걸 다 안 먹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얘기해봐.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 일할 때 좀 프로답고 그런 사람?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거 완전 나잖아. 아니 나 진짜 방송적으로 끼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난데? 근데 솔직히 방송적으로 끼부리는 게 아니라 자는 거 보고 가라고 지랄하는 것 같아서 좀 싫어. 아, 그 전까지는 바이크 타고 여기까지 왔을 땐 너무 좋았는데 나 자고 나 자는 모습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나는 오빠 솔직히 나 진짜 딱 택시 잡아주면서 주영이 안전하게 가게 택시 난 이런 걸 원하는 거였지. 주영아 왜? 그 여자를 느껴지도 않으면서 왜 난리치는 거야? 괜히? 괜히? 주영아 콧방귀들 이용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스트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왜 나 무시해? 나 왜 이렇게 죽여? 주영아 네? 난 적극적인 여자가 좋아. 그 지랄이야. 아 지랄이라니. 오빠가 언제 지랄했어. 주영아 오빠 난 주영이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오빠 난 그래서 여기서 더 솔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 7년 방송하면서 두 번 공개 연애 했고 어떻게 솔직해야 돼 오빠? 주영아 몰라봐. 우리 위치도 가까워. 너무나도 가까워 집이. 그리고 근데 롯데캐스 사는 BJ 맞아 그치? 같은 BJ끼리 사귀게 되거나 연애를 하잖아? 그러면 그건 있어. 진짜 너무 좋아. 방송 끝나고 나서 둘이 서로 이해해줄 수 있잖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까치가 짖는다 재미있네. 그렇지 않아? 뭐, 못 들었어. 같이 살진 않지만 같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위안이 있잖아.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근데 혹시 전여친이 청라사 왔어? 아니 아까 나 때문에 이사 왔던 여친은 있었어. 나 때문에 단지 나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잘해줬어. 왜 잘해주고 놓쳤어? 놓친 게 아니라 좀 지겹더라 하는 짓이. 와 존나 나쁜데. 아니 아니야. 왜왜 왜? 싹수가 너무 노랬어. 아니 그러니까 이사 온 게 뭐라 이게? 응 뭐라고? 응? 왜? 그러니까 싹수가 너무 노랬어.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빠를 위해 이사 온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은 난 절대 배제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프로잖아.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이간질 거리 그래. 만드는 거고 내가 괜히 이런 걸 이용해갖고 스닉디스 하는 거니까 난 그런 건 쉽지 않아. 그래.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야. 근데 난 주영이가 난 여기서 우리가 술을 안 먹고 너희 집에서 술 먹고 그러고 너가 자는 걸 지켜보고 그러고 미안해. 난 우리 집에 가길 바랬어. 와부 남자가 몇 명 없어. 나 몰래 좀 약간 몰래 약간 그래. 너희 뭐, 집에 약간 방송 자체를 이렇게 많이 안 해봤어. 너희 집이 좀 더러울 것 같아. 아이씨 몇 분 말한 거야. 냄새 나고 쓰레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럴 것 같아. 다음에 놀러 가. 놀러? 놀러 안 가.
방송하러 와. 방송하러 안 가. 순독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안, 일이 안 챙겨. 밥 먹으러 갈게. 어, 밥 해줄까? 요리 잘하냐? 아,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원래 뚱뚱한 애들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더 쪄도 넌 귀여울 거야. 지랄. 지랄이 아니야. 너무 싫어. 왜 이래? 지랄이 아니라 여기는 아, 넌 더 쪄도 귀여워. 왜 이러는 거야? 귀여워. 뭐 취했어? 아니 안 취했어. 너무 사랑. 이 노래 뭐지? 한경이니까 뭐지? 그대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너무 너무 잘은 사랑 그댈 지켜주고 싶은 내 맘 항상 잊지 말아요. 주영아. 한 번쯤은 너가 좀 이제 맞춰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빠. 항상 남자들이 너에게 맞춰줬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너무 남 너에게 남자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 오빠 미안해. 아는 척하지 마. 아니 오빠 미안하지만 스페셜 러브 한 것 자체가 너한테 맞춘 거야. 주영아. 아 진짜. 주영아. 나 노래 선곡부터 봐. 생각해봐. 그거는 이기적인 맞춘 새끼. 게 그거는 맞춘 게 아니야. 그건 합의야. 왜 저래 진짜. 솔직히 너의 안목? When on you were 이거? 시청자들 반응? 개 좋았어. 뭐냐? 막상 본방에서? 막상 안유소 본방에서? 너 오빠 배바 미친놈. 이 소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 뭘 해도 우리가 잘해도 못해도 배바 미친놈밖에 없어. 너희네 금요일이 별풍선 열기를 선물했어. 저는 또 홈런이 이거밖에 없을 거야. 손가락으로 막다 풀파워로 치고 싶어. 우리가 알라딘 노래를 했잖아. 채팅창은 배바 미친놈. 저게 사람 새끼냐? 저게 사람의 배냐? 검은 과부검이 아니야? 와, 덩치 봐. 하지만. 하지만 스페셜 러브 헐 오 와 확실히 잘하긴 하네. 가장 빛났다. 이게 정배야. 알라딘 노래 That's no no. 알라딘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오빠의 의견을 따랐다는 걸 약간 생색내고 싶었던 것 뿐이지. 그게 나도... 보였어. 넌 참 자존심이 강한 아이야. 근데 그게 보이더라. 너가 나한테 맞춰주는 게. 뭐가 문제냐면 난 자존감은 나한테 자존심. 아이씨.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 갑자기. 진짜. 왜 저래 진짜. 큐티 그 자체였어. 주영아. 어? 뭐가 일단은 지금 뭐야 뭐 갑자기 개 무서워. 아 한잔하자. 오빠가 해봐 멘트 재미나 볼게. 기대할게. 어 사랑은 높게. 사랑은 높게. 어, 사랑은 높게. 경계심은 낮게. 경계심은 낮게. 눈빛은 평등하게. 평등하게. 나봐. 아! 아, 씨. 오빠. 미안. 아, 진짜. 이 입은 안 되게 막 이런 거야. 아, 이 입 안 되게 해놓고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아빠, 아, 나도 왜, 나 웬만한, 나 금사빠야. 나 진짜 원래 금사빠거든. 나 되게 오빠에 대한 감정이 되게 좋았어. 되게 멋있고 되게 존경스러워. 나 아까 올 때 말했던 다진심이거든? 근데 와서 존나 웃겨. 아, 미안. 나 오빠가 진짜 존나 약간. 미친놈 같아? 웃겨. 아, 나 진짜 미안. 너 너무 웃겨. 이런 말 해도 될까? 이 입이 안 돼. 오히려 좋아. 그래! 진짜. 오빠를 너에 대한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야. 어,
어머? 응, 가스라이팅 보이시나요? 우리의 다 드셔서 해드릴까요? 예예예 예, 예. 다 먹었습니다. 네네네. 더 안 드셔도 되겠어요? 예예 예. 아 정말 이 저 조개찜이 정말 환상적이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가 어디죠? 정동진이요. 오이도에 오이도의 정동진입니다. 이거 아트 아트 기다려 내가 잘라야지. 그거 말만 해. 에? 안 뜨거웠어? 자자 술 마시니까 남자답지. 진짜 애새끼 같고 존나 귀엽고 매력이 다 떨어졌어. 근데 오빠 오빠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야? 기울어졌다고. 어, 저... 오히려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해드릴게요. 아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 이거 봐. 어 김치 있었구나. 맛좀 씨. 아. 이야. 맛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아까 여섯 번 마셔도 한 번도 안 취했다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칼국수 좀 보세요. 취한 척 하는 거지? 어? 취한 척 하는 거지? 아이 나 무서워서 막 센스 재밌게 하려고. 아 그치 그치.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별풍선도 많이 받고 원래 BJ들 그렇잖아. 아 나 기분 받으면 너무 좋아. 태는 다 어? 내 기분이 왜 좋은 줄 아니? 네? 나 이런 데 오는 거 진짜 편한 사람이랑 오는 게 처음이야. 왜냐면 오빠가 되게 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방송? 방송을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 모습? 연기? 좋을 대로 생각해라. 뭐가? 오빠 때문에 너무 재밌어. 술 먹으면 경계심이 풀어지잖아. 진짜? 그래서 남녀끼리 남자가 여자랑 같이 놀라면은 항상 술 먹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 왜 그런 줄 느꼈어. 술 먹으니까 경계심이 허물어지네. 진짜.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술 먹자고 하는 거야. 아, 36살에? 자꾸 술 먹이고. 36살에 처음 느낀 거야? 난 여자랑 항상 맨정신에 만났어. 오빠 술 먹자 해도 난 술 안 먹어. 왜냐? 재미가 없어 여자랑 놀면. 나 여성 혐오자는 아니거든? 근데 여자랑 노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더라. 뒤지게 재미없어. 여자랑 놀면 뭔 얘기를 해도 그게 그냥 들어줘야 되고 오구오구 해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오빠 나도 근데 오구오구를 바라는 거 같아? 아니. 뭐야? 너는 내 얘기를 경청해주니까 난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너랑 온 게 너무 편했어. 한잔하자. 멘탈만 해도 제대로 된 거. 기다릴게. 아! 왜? 뭐? 고통스러워서 왜? 엄마 아빠 이름이야. 너무 좋아.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가지고 너무 좋아. 이혼하셔가지고 엄마 아빠 이름을 했어. 부모님의 성함을 여기에 기린다는 거? 그것은 진정한 효녀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너 효녀구나. 뭐하는 거야? 한잔하자. 아, 미안해. 먹다 뽑아. 한잔하자. 오빠 뽑을 것 같아. 아 진짜 그 어? 아 내가 오빠 손 근데 오빠 오빠도 나 궁금한 거 있어. 아 잠시만. 어 진짜 처음이네. 오빠 궁금한 게? 해봐. 너는 고백 받아본 적 있어? BJ한테? 응. 왜? 네가? 아이씨 이 새끼야. 아, 네가? 나도 있지 왜? 아 진짜? 있을 수도 있지 지금 내가. 그러니까, 막 돼지 갖고 그랬어. 너 혼자 오해한 거야 아니면은 진짜 시그널이었던 거야?
왜 저런 거야 진짜. 어? 아니 궁금해서 진짜 리얼로 존나 궁금해. 찐인데 왜? 찐. 진짜 고백 받아본 적 있어? 어. 어, 그러니까 방식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냥 그런 걸로 귀여운 건 알아가지고 그래 이거야 아니면은 아 잠깐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로 오빠는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 주영아 우리 만나보자가 시그널이라고 쳤을 때 와 문자로 만나보자라는 얘기 들었어? 카톡으로? 아씨 와 아니 와 입 밖으로 이런 소사물을 이거 에반데. 아. 그게 아니라 오빠. 어. 아 잠깐만. 어. 아니 만나서 왜 무슨 문자로 이지랄. 오빠 랜선밖에 안 사귀어 봤어? 나 지금. 아 얘기해 봐 봐. 그래서 어떤 거였어? 어떤 식이었는데? 어, 미안해 근데 진짜. 얘기해 봐. 어, 미안해. 오빠. 그 내가 좀 살면서 있잖아. 어. 한 번도 뭔가 남자가 무서웠던 적이 없었거든. 응. 그 들고 받는다는 데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했는데 아, 들고 던질 것 같아서 무서워 이제. 아니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랜선으로만 만났던 거야? 왜 문자 이지라라는 거야? 왜 실제 만나서? 실제로 만나서 진지하게 만나보자. 응. 나 16년도에 방송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좀 많았지. 아, BJ들이? 왜 저러는 거야? 너도 여자구나. 왜? 그냥 궁금했어. 근데 약간 이게... 왜냐면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남자들의 눈에 어떤지 그게 궁금했어.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거야. 뭔가 귀여워. 미안해. 입이 안 돼서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뭘 이야기해. 약간 그런 거였지. 주영이 넌 너무 특별하고 이제 내가 아는 BJ들이랑 다르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 아, 대부분 베이스가. 그랬어? 오빠 날 이입하게. 나도 나... 고백 받아본 적 있어. 알았어 있을 것 같아. 그랬구나. 아 근데 나는 약간 이게 딱 보인 채팅이 학고놈들한테 무지성 고백 받아서 이렇게 찾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었어. 학고고 뭐 그런 걸 아예 모를 때였고 그리고 약간 나는 애초에 약간 지금도 친한 BJ들 그 사람들 약간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약간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편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럼 만약에 아니라... 만약에 너 공개연애 BJ랑 해본 적 없지? 아! 아씨 깜짝이야. 옛날에 게임 BJ랑 옛날에 했지. 아! 아니 뭐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 BJ 지금 뭐해? 애 아빠야. BJ랑 결혼 중에 애가 오히려 좋아. 왜 애가리 왔어. 오히려 좋아. 어. 그러면은 뭐 그래 이름 나오다 새끼야 이러니까 애아빠구나. 너 애엄마가 될 생각 없어? 없어. 너가 없게 만들었어. 너 너무 미래가 없다. 아, 너도 싫어. 이제 서른이고 애엄마가 될 생각을 해야지. 사랑의 결실은 뭐야? 결혼이야. 너 연애만 하다 그냥 그렇게 인생 즐기고 끝내는 그런 여자냐? 미래 생각 안 해? 연애는 많이 해봤고. 근데 오빠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기억상실 찍은 거야?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주영아, 말하는 거야? 가정을 이루면 아니, 일부러, 남자는 미안해 닥쳐줬으면 좋겠어. 일부러 이러는 거지. 죽이려고 이러는 거다 뭐. 아 주영아 나 깔려고 이러는 거야? 주영아 가정을 이루면 나 연맥이려고 하는 거지. 너 혼인계약서 썼어? 아니 몰라. 썼었어? 썼었냐고 말해봐. 썼었어? 박철수 새끼야. 왜 저래 진짜. 혼인계약서 뭔데?
규영아. 왜 저래 진짜. 규영아. 왜 이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뭔지 알아?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난 널 볼 때 절대 편견으로 보지 않아. 갑자기 지랄이야 짜증나게. 미친놈 아니야? 근데 나 오빠가 약간 그랬잖아. 진짜 돼지한테 돼지라고 못하는 것처럼. 오빠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나 싫어. 나... 오빠 나 맘에 안 들죠? 주영아 나 진짜 몰랐어. 지랄 오빠 방송에 주영 갔다 왔다 이 지랄 했다며. 너 잘 모른다. 주영아 그래 막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얘기를 하자. 아니야 나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 나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 아니야. 경험 없어. 뭐. 경험 없는 사람. 그게 오빠 너가 지금 너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 얘기를 은근히 꺼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살쪄 가지고 임신했다 이 지랄했잖아. 너 임신했어? 안 했어 씨. 살찐 거야 먹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난 방송 한 번도 안 쉬어. 짜증나. 임신 안 했잖아. 오, 아이씨, 무슨 말하는 거 짜증나. 오히려 좋아. 뭐 오히려 좋아요. 진짜 왜 저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영아.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떻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 너가 지금 채팅 화면 보면서 넌 지금 내 얼굴 봤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막 이러는데 없어. 나는 항상 솔직히 나 그냥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 나 내 얼굴 상태 본 거야. 나 진짜 난 방송 없고 너랑 나 1대1이야. 내 지금 마음은 그거야. 만약 1대1이었지? 어. 그럼 씨. 미쳤냐 이러고. 아! 뭐야 윙크 이제. 오빠. 그만큼 네가 편해. 그래. 근데 그거 있어. 옛날에 최근 오빠가 나한테 그랬다? 진짜 원래 여자랑 방송하면 약간 어쩔 수 없이 잘 나가기 필요하대. 근데 주영 씨는 유일하게 그게 없는 BJ라고 했어. 진짜 오빠 나 그건... 치트키야. 나 너에게 치트키야. 그건 최근 스타일이 그런 거야. 아하. 아니 코트도 마찬가지야. 절대 그렇게 안 느끼는 거 알아 오빠. 주영아 응? 그런 방어 기제를 왜 펼쳐? 나 5천 개 터지기 전까지 너의 행동이 그랬어. 나 불 같은 남자야. 난 달라 이 지랄. 응? 오빠 사주 팔자 뭐야? 나 마그마 맨이야. 사주 봤어? 사주 그거 이제 나무. 내 얘기 듣고 네 얘기 들을게. 나는 아까 저기 1층에서 저기 방송하시는 거예요? 방송하시면 좀 기분이 제가 좀 나쁜데 뭐 이렇게 한 사람 있었지. 나 그때 내 안에 진짜 막시무스가 깨어났어. 진짜. 근데 너 때문에 참고 너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야방할 때 나한테 다가와서 너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나 찍었어요 지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왜냐? 내 포스 알잖아. 방송하면서 볼 때랑 실제 내 모습 넌 알잖아. 그래서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참 좋은 유튜브 각이었지만 너와 함께 있으니까 눌러야겠다. 어른스럽게 해야겠다. 그걸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넌 날 좀 중심을 잡게 해줘. 너가 그랬던 거야. 오빠 미안해. 그러려면 우리가 한 1년을 만나야 중심을 잡게 해줘. 이 지랄이 위입이 되는데. 또 해봐. 멘트 해봐. 멘트? 잔은 높게. 노래하는 코트 클래스 보여줘. 잔은 높게. 자존심은 낮게. 잔은 평등하게. 무튼 좀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간 좀 많이 샜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그거야. 좀 솔직해져라. 난 너무 솔직했다. 뭐 어디서 더 솔직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오빠가 방금 나 다 폭로했잖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 다 폭로했잖아. 그게 너의 허물일 수 있겠지만 난 허물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 과거에 너가 모여서 지금의 너가 된 거야. 난 과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 아, 왜냐면 내가 만약에 숨겼다가 들킨 거면 허물일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순간순간 솔직했기 때문에. 넌 매사에 솔직했던 사람이야. 난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일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일마? 근데 일마가 뭐야? 너 일마, 전마. 그니까 그게 뭐야? 전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나 그거 느꼈어. 근데 나 진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 아까 하던 얘기 맞아 하자면은 나 진짜 몰랐어. 그 정도까지였는지는 몰랐던 거지. 그 정도까지 뭐야? 뭔 말이야? 잘 나와. 몰랐어. 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놀리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 네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꽤나 깊었다. 그러나 그래서 난 시청자들이 이제 느꼈어. 왜 시청자들이 왜 주영이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나는 왜 이제 느꼈어. 그럼 그 순간 왜 했어?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나 이거 방송 때문에 너의 그런 걸 팔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신께 맹세. 몰랐어. 너가 오해한 거야. 왜냐? 잘 생각하고 맞춰봐. 너한테 크게 관심 없었어. 나. 그래. 그지? 그래서 몰랐던 거야. 너한테 관심 있으면 그런 거 이미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포장했겠지. 근데 그건 있지 오빠가 나 정말로 이사와서 이런 거 오빠 아 신혼집이야? 이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준비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와야 된 거니까 그냥 해봤자 파혼 정도도 느꼈던 거지. 근데 그게 난 크게 흠이라고 생각을 안 해. 존나 오래 만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너가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 오케이? 그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좀 불안정한 모습 보여줄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아, 나 스스로 느낀 거지. 너한테 티는 안 냈지. 왜냐? 너랑 나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아, 나는 그냥 그게 보이더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 왜 이런 거 알아? 너 평소에 저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 어?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 나? 글쎄, 내가 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꼰대라는 소리 듣지. 너 그거 알아 근데? 뭐? 한 20분 전부터 나 채팅창 일도 안 봤다는 거? 근데 미안해 누가 여기밖에 안 가있는 거 무슨 소리야? 걸렸어? 응 미안해 나 안 취했어 그렇게까지 안 취했어 진짜 우리가 서로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채워지려면 누군가가 필요해. 난 안 필요하다고. 난 필요해. 진짜. 너 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난 지금까지 널 봤을 때 누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니까 내가 잘못 봤던 것 같아. 진심이었어? 뭘 진심?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 어? 난 필요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는 아닌 거지. 이렇게 하다가 좋은 사람 생기는 거지만 내가 뭔가 필요해 이거에 갈구하지 않아 지금. 아, 자연스럽게 그런 걸 원하지? 이제, 아, 필요해. 누구든지 좋아. 이런 게 아니다. 아, 절대 아니.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나 누가 필요해. 아, 청라, 코트 가까이 사네? 코트 꽃이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근데 나는 이제. 주영아. 그 대상이 나야?
장구리야 갑자기.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오빠 너 그냥 진짜 연기하는 거지? 제발 연기라고 얘기해줘. 아 진짜. 아 내가 코트가 아니라서 그래 제발. 아니 근데 주영아 너 좀 솔직해지면 안 되니? 나 너무 솔직해. 왜 시청자들 눈치도 보고 내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막 아닌 척하고 막 이제와서 그러는 거야? 미안해 이제와서. 난 난 언제나 솔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건데? 난 주영아 난 누군가가 필요해. 그런 거 같아. 그게 누군지 알아? 라이프. 아니야 말하지.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 아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 오빠는 약간 간호사 같은 사람. 아니야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 누군지 알아? 뭐? 아니야 손손이야. 아 그 정 오빠. 아 맞다 역시. 가보자. 만개 소신 우리 형님 지금도 계신가요? 너 너가 없으면 안 되었나? 지금도 계신가요? 큰 손은 많게. 저 절대 여기서 술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술을 먹었네요. 그러나 당신 때문에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노래 쩐다. 아니 근데 나 아까 솔직히 좀 설렜어. 누가? 아 진짜 이거 진짜 다 떠나서 얘기해. 솔직히 설렜어요. 나중에 내일, 언제 설레는 줄 알아?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말하면 아무것도 입 안 될 것 같아. 네? 말해봐. 입 해볼게. 알았어. 오케이. 너 그렇게 날 취한 사람 취급하는 게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솔직히 안 취했다고. 나 우리가 좀 통한다고 생각했어. 오빠 미안해. 안 취했다고 알아. 그냥 단순히 솔직히 말해. 그거 같아. 오빠 자는 거 지켜보고 가게 하려고 이러는 거 같아. 노노. 나 먼저 보내주고 가 그러면. 나 먼저 보내줘. 아니 노노. 나 아이씨. 아니 들어봐. 나 바이크 세워놓고 택시 타고 너랑 같이 청라 넘어갈 거야. 그리고 나 우리 집 갈 거야. 그리고 너 너희 집 가고. 지금 바이크 어떻게? 나중에 와서 택시 타고 와서 가져가지. 너 봐. 어? 존나 귀엽다 너. 나 솔직히 술 먹은 거 조금 후회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크 가지고 가고 싶었거든. 내 보물 1호라서. 그런 거 같아서 내가. 근데 너랑 아니까. 근데 너랑 죽어도 잠방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도 청라에 가서 우리 집 가서 자야겠다. 그 택시 안에서 같이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막 오빠가 싫어서 그때 그게 아니라 약간 내가 그런 거에서 나는 약간 제이잖아. 근데 약간 뭔가 그... 나도 제이야. 그래. 근데 피처링 아 너무 귀여워 짜증나. 왜? 우리 여기서 술 먹었으면 안 됐어. 왜? 좋아. 근데 지금 노노노노 아유 후회하는 거 자체가? 노! 30분 전에 우린 이미 이런 것들 다 먹고 어느 정도 먹고 야 배불러? 너희 집 가서 술 먹자. 아유. 그리고 바이크 타고 집에 가서 바이크 세워놓고 너 차 타고 이제 그러고 가서 아 아무튼 넘어가서 그러고 너희 집에 술 먹고 그러면. 난 우리 집 가고 그게 맞았어. 하지만 별풍선 만개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왜 그래, 오빠? 만개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오빠. 응? 근데 진짜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채팅창 보고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마지막 섹스가 언제야? 왜? 그러니까 자꾸 새똑새똑 이래가지고 궁금해서. 막색은 우리 사이엔 아직 좀 나올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사이니까 말할 수 있지. 왜? 왜 미안해요. 왜? 방송 꺼지면 얘기할게. 방송 안 할 때. 방송 안 할 때. 왜냐면 방송 꺼지고 존나. 아, 왜냐면 방송 이래. 켜놓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한 솔직함일까? 나는 이건 시청자들한테 지켜.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아 쓰똑이라고 하길래 얼마나 못했으면 일어나 이렇게 하지. 너는 언젠데? 나는 1월. 솔직하게 말해봐. 1월.
1월? 어. 소리도 되게 짜증나. 1월? 응. 왜? 왜? 미안한데 뭐, 마치 오빠랑 나랑 한 것처럼 왜 이래 저래 왜 저래? 왜? 나 진짜 솔직한 건데? 왜? 맞아? 아, 어. 나 진짜 솔직해. 오히려 좋아. 진짜. 그러면 7개월 동안 남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다는 거잖아. 응. 왜냐, 왠지 알아? 오빠가 폭로한 나의 과거 때문에. 이 새끼야. 너 진짜 강단 있는 여자네. 난 솔직하다니까. 이학려고 이지를 안 해, 나는. 근데 1월에 이번 년도 1월에 작년 1월인지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중요해? 뭐? 남자 볼 때? 굳이 남자 볼 때 안 궁금해. 근데 이제 오빠가 하도 새콕새콕 이러길래. 과거에 그러니까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그 남자의 과거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편이야? 어. 근데 단 혹시 그 과거의 그녀가 나한테 집착한다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 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공개 연애 중에 한 번은 사실 그 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통보한 적 있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 정도? 아, 나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어디가 무슨 소리야? 나 바이크 탁송 보낼 거야. 청라로. 한 9만원 나올 거야. 문바이 주겠니?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고. 미안한데. 아우, 너무 귀엽네. 나 귀여워. 노래. 아, 진심. 미안해, 해변으로 가서 노래가 너무 귀여워. 오빠 귀여워. 근데 이제 방금 노래가 귀여웠어. 그래서 마지막 섹스가 언제라고? 난 말했잖아. 방송에서 말 못해. 왜? 그니까 시청자들한테 굳이 알려줘야 될 솔직함일까? 그럼 내 거 왜 물어봤어? 너는 그걸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응. 난 신경 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귓속말로 얘기해 줄 수 있어. 마지막? 응. 근데 주영아. 어, 존나 웃겨. 근데 서로 한 게 섹스다? 혼자 먹어야 돼. 근데 너가 160도 안 되는 이 좀 존만한 너가 조시 아니라 존만한 너가 너 입에서 섹스란 얘기가 나오니까 좀 창피하다. 아, 뭔 소리야? 왜 소리야 진짜 저 아저씨. 이거 왜? 아, 너 서른 살이지? 응. 얘기할게. 근데 이제 안 궁금해. 말하지 마. 진짜? 어, 안 궁금해졌어. 알았어. 하도 이지랄 하니까. 어. 근데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안 귀여워, 나. 그럼 너 어떤 애로 생각해, 너가? 나? 응. 자존감 개 떨어졌네. 아, 진짜. 뭐가 문제야? 연기하는 거지. 제가 연기한다고 해. 뭐가 문제냐고. 아, 제가 연기한다고 해. 아니. 아니, 이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하면 나 아무 상관없어. 내가 지금 술자리에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나는 예의를 지키고 싶어. 예의를 지켰는데. 살쪄서 임신했냐고 이지랑 하는 거야? 조크잖아. 아니 진짜 나 너무 수치스러웠어. 웃겼잖아. 아, 웃긴데, 나, 너만 웃겼어. 침대를 다 웃었어. 아, 그것도 맞아. 아니, 근데, 너무 살찐 거야. 나 12kg 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한테 돼지라고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짜증났겠어. 여자한테. 사과할게. 순정남인의 코아이엠씨다시 묻지다 태훈이. 그리고 나 아까 너랑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 때, 하이파이브 했을 때. 언제 했어? 아까 방송할 때. 어. 근데 좀. 약간 마음이 아팠어. 왜? 손바닥이 너무 거칠더라. 나? 아, 나 원래 손이 좀 거칠어. 나 손 되게 부드럽거든. 오. 그치, 부드럽지. 근데 주영이 손바닥이 너무
거북이 눈깍지 같다. 맞아, 나 원래 손이 좀 거칠어. 그래서 크로스핏 하나? 안 해봤어. 근데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약간 임산부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지. 재밌자고. 자기 소개하는 거야? 아, 재밌자고. 재밌자고 자기 소개하는 거냐고. 아, 나 그 정도로 살찌지 않아서. 너 때문에 돼지 프레임 생겼잖아. 똥통이야, 똥통이 아니라. 왜? 너 돼지상이야. 아, 그럼 맞아. 나 진짜 살찌니까, 여기에 살찌니까. 맞아. 나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여러분들? 네. 매니저의 역할. 지금 약간 이제 채팅창 너무 신경 안 쓰고 내가 이렇게 주영이랑 티키타카 하는 게 너무 재밌는 나머지 나에 대한 이 언어폭력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서 너무 찐따 같은 채팅 나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 그래서 나 매니저의 채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에 대한 언어폭력은? 네가 만든 거? 프레임? 매니저 있나요? 나 매니저 없으면 나 솔직히 여기서 십선비처럼 방송할게요. 나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매니저 역할을 해줄 사람을 내가 찾을게. 내가 좀 진상처럼 보이는 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재미일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저 새끼 싫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주영아 뭐 마셔? 맛있는 게 아 뭐 보고 있어? 거울 봐? 오빠 응? 그래서? 너 인스타 이거 올리는 거야? 응. 주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난 몇 안 되는 주영이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존나 짜증나. 아니님 진짜 너무 과하게 막 나를 혐오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나 이러면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방송할 수밖에 없어요. 나 좀 솔직한 모습 나올 수 있게 채팅창에서 저를 분석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냥 저일 뿐이에요. 오빠 좀 여성스럽다. 나? 감성적이지. 아니, 이게 약간 여성스러운 것 같아, 약간. 생각해보니까. 주영아. 왜 태우나? 나 싫어졌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 아 진짜 괜찮아. 나도 지금 바이크에서 되게 설렜거든. 세나 하면서. 세나가 뭐야? 아 우리 아까 대화에 나왔던 거 그 매개체에서 너무 설렜거든. 근데 네가 진짜 정말 별로면 그냥 아 술 먹은 이 모습이 너무 진짜 별로다 싶으면 그 지금 얘기해. 괜찮아. 술 먹은 이 모습은 귀여운데 방송 후원 봐야 될 것 같아. 주영아. 아예 왜? 아 악수 좀 하자, 주영아. 네가 더 귀여워. 아빠님이 별풍선 열기를 선물했습니다. 방종하자.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워워. 저 미친놈. 속삭일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간장공장 공장장이 장 공장장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못 그린 그림입니다. 오케이?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술은 내가 탱지할 수 있습니다. 술은 날 이길 수 없습니다. 술은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정신력 약한 사람들이 항상 취하는 거야. 규영이는 정신력이 약한 것 같아. 태훈이도 너에 대한 오해를 좀 했었잖니. 어떤 거? 근데 그게 모두한테 하는 그런 술버릇이어서 그냥 쟤는 원래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되게 사람 가리는데? 그냥 아, 사람들 그래? 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솔직히 내가 네가 날 안 왔을 때 아스콜비디님이 별풍선 982개를 기억 못하잖아. 됐어. 무조건아. 됐어 됐어. 넌 지금도 척척을 하고 있어. 아! 알아. 여자라. 여자 BJ잖아. 여자 BJ인데 마지막 세트. 와! 982개를 우리 형님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콜비디. 아스콜비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이래. 너무 감사합니다. 와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 묻힌 거 98이게 두 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스콜비디 형님 나이다 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